예, 네, 오늘 아침에 아침 운동하러 나왔습니다. 아침 운동하러 나왔고, 뭐, 장소는 여기 제가 늘 오는, 미래. 저희 전용 연습장입니다. 오늘 아침에도 아무도 없어요. 여기 보시다시피. 아무도 없어서, 여기서 좀 뭐지? 아침 운동을 간단하게 할 거고, 화요일 날이었나? 현충일 날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하고 허리가 계속 안 좋아서, 무릎은 지금 오른쪽 무릎 앞쪽이 지금, 여기 이 부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여서, 그, 운동을 지금 3일째 쉬고, 아침 운동도 못 나가고, 그런 상태로 있다가, 지금 모처럼 나왔고, 그 다음에, 아침에, 여기 위례 오기 전에 보통 이제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돼요. 애들 등교 때문에. 한 2시간 운전을 하고 여기 딱 도착을 하면 일단 허리가 안 펴져요. 그래서 리뷰할 때 처음에 리뷰를 영상을 찍을 때 항상 겪는 게 그 엉거주춤한 자세. 그게 지금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. 반복이 되고 있어서. 근데 어쨌거나 오늘 지금 제가 그 여기 나온 이유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. 이게 그 고알에서 제작을 해서 그 지난번 여의도 팝업 스토어에서 제가 구입을 한 게 아니죠. 이호 대표가 저한테 그 착용하라고 선물로 준 제품들이어서 이 제품과 그 다음에 지금 입고 있는 이 쇼트랑 그 다음에 안에 지금 트레이닝 저지가 있는데요. 그거를 같이 착용을 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성능을.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계속 그 TF와 이 고알리 포스트 제품에 대한 건데 이 제품에 대한 리뷰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. 나와서 테스트를 좀 해볼 예정이에요. 자, 이렇게 하면 좀 보일라나? 이 네. 제품이고 어쨌든 지금 뭐 바로 나왔으니까 착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가 어저께도 올려드린 영상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TF화들이 갖고 있는 그 제품의 한계 단점 이런 것은 이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쉽게 휘어지는 거 아웃솔 여기 장성이 좀 필요하다. 물론 이 제품도 뭐 그렇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사용이 불편하거나 이렇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. 어느 정도 사용을 한 이후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는 건데 사이즈가 완전히 딱 맞아요. 사이즈가 너무 딱 맞아서 255인데 사이즈가 완전히 딱 맞아서 지금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우선 좀 끈을 좀 풀고 느슨하게 한 상태에서 좀 신어서 가볍게 운동 러닝 같은 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구알리 프리미엄 포스트고요. 발볼 뭐 제가 이 실착 때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상당히 타이트한 편이다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날 때까지 인중 가죽이 조금 제 발에 맞도록 이제 성형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. 그런 상황이어서 우선 끈을 좀 푼 상태에서 가볍게 좀 러닝도 좀 하고 워밍업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옷도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쇼트 그 다음에 트레이닝 웨어 그 다음 윈드브레이크를 입은 상태로 운동을 할 거예요. 왜냐하면 그 투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메라를 다시 세팅을 좀 하고, 이제. 모처럼 제가 카메라를 갖고 왔어요. 핸드폰으로 계속 촬영을 했는데, 그동안에는 이번에는 요걸로, 카메라로 촬영하는 걸로. 뭐 그래야 다를 건 없죠. 어차피 뭐 똥폼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축구 실력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서 수평
라다를 적정 위치로 옮겨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해놓고. 지금 구할래 옷인데요. 우선 그 쇼트. 쇼트는 뭐 되게 좀 특이한 소재예요. 특이하다는 거는 여기 이 쇼트가 스트레치성이 좀 있는 소재예요. 그 안쪽에 있는 지금 저지도, 스트렝 저지도 그렇고, 여기에 있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윈드브레이크라고 해야죠. 이 바람막이라고 하는데, 제가 지금 이렇게 입어보면 대강 2호 대표가 왜 이걸 추천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.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아디다스, 나이키 이런 데서 나왔던 일반적인 트레이닝웨어들, 그거에 비하면 우선은 뭐 이 저지자,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 우븐이냐 그랬더니 아 이 우븐이 아니라고, 원단이 되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테 2호 대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자신감이 있어서 아마 추천을 한 것 같은데, 실제로 이 소재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. 여기 지금 나중에 좀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, 여기가 그 뭐지, 되게 얇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잘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소재예요. 그리고 이 포켓이 있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, 이 포켓은 지금 안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. 여기가 하나가 있고 요 안쪽에 조그맣게 더 들어가 있는데, 이게 룰루레몬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룰루레몬 제품. 그래서 작은 키랑 그 다음에 큰 것들을 수납하는데,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좋은데 포켓의 깊이는 좀 얇아요. 그래서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를 넣고 운전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빠져갈 가능성도 있고, 근데 여기 조그만 포켓에는 이제 뭐 이런 건 차키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포켓이 아주 깊지 않은 거는 조금 실용 수납성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, 이 스트레치가 들어가 있는 지금 이 자켓 또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긴 하고, 여기 있는 그 지금 바람막이 천 자체가 아마 제 생각에는 아웃도어에 보통 요즘 유행하는 소재를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 나머지는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 안쪽에 있는 트레이닝 조지도 상당히 신축성이 좋아요. 근데 이건 나중에 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데, 우선 1차적인 느낌은 지금 뭐 적응은 어려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금방 적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, 워밍업을 좀 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들이 어떨지 실제적으로. 저도 했었는데 조금 전까지 지금은 이제 바짝 말라가는 것 같아요. 아, 무릎이 안 좋아서 뛰는 거를 지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,
신발은 지금 발에 딱 잘 맞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길이나 이런 거는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 들다 할 정도로 약간 작지 않나 할 정도로 앞쪽 길이가 지금 완벽하게 딱 맞아 있는데 내가 지금 무릎 상태가 이런 게 안 좋아서 이 정상 제대로 된 패스를 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이 인제 포스트 모델을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걸 보면 그 이쪽 굽이 쪽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실제 지금 신고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미저노처럼 굉장히 낮게 뭐 지면에 붙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창의 두께가 약간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에요. 마스레타랑 거의 높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thank you.